진짜 화해를 정말로 내가 했을 때는 상사한테 해줄 말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변에서 보면 처음에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제가 이 상대에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상대가 그런 기회를 안 주거나 말이나 좀 못했어요. 거꾸로 시간이 지나니까 거꾸로 이 사람이 저한테 화해를 생기는 거예요.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아, 아 보세요. 하얘 카다가 뭐 난중 하얘가 이거 뭐 하얘가 아니었다. 요까지만 했기 때문에 조금 카다가 말한 거지. 그 깊이 함으로써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하얘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. 했으니까 하얘하러 갈락하겠지. 근데 잘못한 거는 아니라도 하얘해라. 그러니까 하얘할락하는 건 잘 안 됩니다. 내가 갖고 먼저 숙이준다라는 거죠. 그럼 상대가 받아준다라는 거죠.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. 네 잘못을 뭐 했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미안하다. 그럼 미안은 미안. 저쪽이는 뭐 나도 풀었다. 뭐 풀었다지 풀린 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. 네가 그래 들어오니까 나도 그래 들어가는 거죠. 요래대가 있는 거예요. 어, 좀 있으면 또 엉클어져. 풀 때는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돼요. 그러기 전에는 풀지 마라. 그게 오늘의 네 미션이니까 그걸 붙들고 네가 아주 막 무너지도 이건 붙들고 풀어내야 된다. 그걸 어설프게 풀라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. 뭔가가 지금 내가 깝깝했다. 이런 일이 있어가. 그럼 네 잘못이 있는 겁니다. 그럼 저쪽도 지금 깝깝해가 툭 틀어져 가 있다. 그럼 이 무게를 한번 재봐야 돼요. 그러면 둘 다 지금 잘못한 거예요. 근데 내가 더 이렇게 달린다. 그러면 네가 40% 잘못했고. 그러니까 내가 3대 7로 해가 네가 70%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저쪽에는 그냥 뭐 그러면서도 그냥 뭐 이래 틀리가 있다. 여러분 30% 잘못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과로 안 옵니다. 내가 가야 되게 들어가 있지. 3대 7의 법칙 때문에. 이렇게 요즘 교통사고 나도 이렇게 몇 프로 잘못이냐 따지는 게 요새는 막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해. 상대하고 권리가 있을 때는 상대만 잘했고 나는 잘못한 법은 절대 없습니다. 몇 프로냐 이거죠. 몇 프로. 내 잘못이 몇 프로고 상대가 몇 프로냐 이거는 분명히 있게 돼 갖고 있고 70% 잘못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 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30% 잘못한 사람은 내한테 사과로 오지 않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야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소리가 통튀 나와요. 내가 미안하다고. 근데 30% 잘못한 사람이 절대 들어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게끔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래. 기운은 3대 7의 법칙으로 일어나야지만 부딪히 갖고 지금 엉클어지게 돼가 있는 사고가 나는 거거든. 우리가 자연에서 이 3대 7의 법칙으로 하여금 이 기운이 잘못돼 가지고 천지 창조가 일어났던 거예요. 운영인 주체는 우리가 이 엄청난 대자연의 변화를 일으켜버린 장본인들이다 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운용되는 것도 똑같이 자연의 법칙대로 운용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걸 잡아가면서 아 자연도 알아지고 우리도 알아지고 이 죄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식이 발달되고 나면 근본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요거죠.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진짜 잘못했잖아요. 사과하러 가지 마세요. 가지 말고 그때는 내가 겸손하게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내가 잘못한 거를 왜 잘못했는지 이런 걸 조금씩 잡아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아주 자중하고 잘못한 게 뭐 이렇게 싸매놓고 저쪽이 어떻게 된 게 제가 하하하 웃고 지랄하지 말고 조금 잘못했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부터 자중을 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
그러면서도 이렇게 오면 얼른 사과하지 말고 그냥 눈을 좀 까라. 눈을 바닥 쳐다보고 이게 샀지만 그럼 저기 약이 오르니까 눈을 조금 까는 게라 이래. 미안해가. 잘못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눈을 조금 까는 거예요. 이게 미안,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. 그러면서 내 할 일을 충실히 합니다. 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저 사람한테 내가 쓸데없이 이런 반감을 갖는 일을 안 해요. 안 하면 이 사람하고 자연적으로 뭔가가 갇혀이 다가와요. 이 사람이 갇혀이 다가온다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와. 내가 미안한 겸손하게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살살살살 와진다니까 일로. 와가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해도 살살 와져. 내가 반성하는 만큼 저 사람을 땡기 움직이게 합니다. 에너지는. 그럼 갇혀이 오잖아요. 오면 아, 잘 왔다고. 응? 잘 왔다고.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거 얼른 갖다 꺼내. 꺼내면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내가 그때 내가 왜 미안하다. 내가 이걸 진짜 이렇게 겸손하게 있으면 내가 진짜 찾아지는 거예요. 왜 미안하다. 왜. 이런 본질을 알거든요. 이게 자기는 그까지는 몰랐는데 본질을 아니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래 친절하게 대하니까 전처럼 금방지게 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짜로 내가 왜 미안하다. 응? 나를 조금 이해해주고 응? 봐줬으면 좋겠다. 앞으로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. 응?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 화를 좀 풀으라고. 진솔하게 이래 들어가면요. 내가 미안하다고 정확하게 나와요. 내가 미안하다. 여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해되기가 쉬우냐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내 엄마하고 이게 지금 앙숙이 돼갖고 지금 뭔가 못 풀고 있을 때, 요럴 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.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.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꾸 화나잖아요. 이래갖고 앙숙이 돼가 있어. 그럼 뭐 거리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삐끼가 있단 말이죠. 요럴 때 누가 잘못한 거냐? 애가 답답해요? 내가 답답해요? 내가 답답해요.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. 근데 이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찾아야 돼. 찾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. 애한테 안 다가가고 나는 애한테 이제부터 잔소리를 못 합니다. 그리고 애 눈치를 살살 보고 고개를 바닥 안 들고 니 어디 갔다 오는 애 안 하고 갔다 와도 오나 여기 이제 눈을 좀 깔아야지요.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애가 자꾸 이렇게 눈치를 자꾸 봐요. 이제 그럼 다가옵니다. 내가 겸손한 만큼 애가 다가와 멀어지던 게 애가 다가온다니까 입에 말을 닫고 나는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자꾸 애를 이렇게 접해도 항상 이렇게 탁 전에처럼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겸손하게 자꾸 이렇게 뭔가 숙이거든요. 그럼 애가 점점 다가와요 이게. 근데 부엌에 실제 물도 안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거 마냥 자꾸 이렇게 들락거린다고 이래. 요때 되면 내가 얼른 이래 눈치 보고 물을 얼른 떠갖고 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살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뭐 떡볶이를 좋아하든지. 뭐 그럴 때 이제 살 해놓고 떡볶이 냄새 살라니까 그래 이제 온나 이래가지고 이제 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못나서 너희들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내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안했다. 너희들이 조금 내가 엄마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희들 그 애들의 이런 친정을 모르고 이렇게 한 걸 너희가 조금 이해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.
내가 진짜 미안하다.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그때. 지도 그래갖고 화나가 캔 게 있거든요. 엄마 미안하.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그런다고. 이 그냥 풀려요.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. 이게 그게 친구도 그렇고 항상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먼저 가서 사과를 해서 지금 풀라고 달라들지 말고 잘못한 만큼 내 반성함에 있어라. 이러면 정확하게 자연이 이 에너지가 너를 땡겨서 환경을 만들어 줘가 그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어 줍니다. 요래 돼서 일을 풀어야지 정확한 거지.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좀 이렇게 해갖고 생각이 드니까 가갖고 얼른 푼다. 그러면 반성을 안 하고 온 겁니다. 반성을 하는 거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. 노력도 안 한 거야. 그러고 잘못을 알았다고 지금 풀자는 거죠. 알았는데 왜 했단 말이고. 네가 잘못한 만큼은 네가 반성을 하면서 뭔가 고뇌를 좀 하면서 뭔가 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. 잘못했다고 이제 안다고 분명히 와가지고 그냥 풀자 이 말이가. 그때 한 거는 뭐야고. 요거의 질량이거든요. 내가 상대한테 탁하게 질량을 쏟은 게 있다면 요걸 내가 회복할 때까지 내 반성도 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운이 사서 내가 입 닫고 있으면 저 사람이 회복이 돼요. 그럴 때 내가 좀 반성도 하고 있고 뇌를 찾고 나도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상대한테 미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질량이 조금 일어나야 그래야 상대가 다가오고 이런 게 풀리게 돼 있거든요. 상대가 안 다가올 때는 내가 절대 찾아가면 안 돼. 찾아갈 면목이 없이 내가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돼. 잘못한 게 와갖고 사과한다고 풀자고 네가 풀자고 한다고 풀릴 일이야 이게. 뭐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네가 만약에 그게 무기가 있어서 못 풀고 있잖아요. 딴 일이 안 풀린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. 이 미션을 한 게 들어와갖고 꼬였잖아요. 이게 꼬이가 있는데 저 일이 잘 된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.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이걸 풀어야 그 다음 게 일이 되는 거지 이거 묶어놓고 저걸 갖다 푸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. 자연은 그런 법이 없어. 꽁한 게 있으면 꽁한 거 요거는 풀어야 돼. 근데 이건 바르게 풀어야 풀린 거지 사과했다고 악수했다고 그래 자 깜빠이 하자 그냥 이래갖고 풀리는 게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으면 뭐 한참 착각하는 겁니다. 에? 자연에는 운행의 법칙이 있어. 내가 한 행동 하나에도 질량을 쏟은 게 있다니까. 이걸 전부 다 다스릴 줄 알아야지. 이제 홍이 인간이 되면 내가 대자연에 스스로 있는 자연이고 에너지임을 알아야 돼요. 에너지는 에너지를 교류할 줄 알아야 돼. 내가 약하면 저 에너지한테 나는 미쳐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가지고 노력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교육을 못 받아갖고 난주 에너지가 모자라갖고 너한테 미치게 돼가 있다고.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. 여러분들이 저쪽에 교회 가고 이 절에 가면서 20-30년 동안 가면서 조금씩 있는 질량을 공부를 하면서 20-30년 갔으면 지금은 이 국민들이 세계의 무적입니다. 인류의 무적으로 지금 이 전부 다 솟아오를 수 있는 아주 빛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고. 그런데 20-30년 동안 그런데
가가지고 공부하러 가라 전부 다 학원에 보냈더만은 학원 갖고 맨 절하고 빌고 극하고 앞으로 있으니까 20, 30년 동안 지금 진량을 갖춰야 되는데 무디기만 커가지고 진량은 모지래니까 지금 이 판인 거라. 올바른 분별을 못하고 뭐든지 처리하니까 일이 안 되지. 이게 이제 지금이라도 한뜸 한뜸 이제는 이 지금은 근본의 진량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3년만 너희들이 열심히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 어떤 대학원 하바다에서 나온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이 지혜를 열 수 있고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. 하바다 그 나오려고 하면 돈 얼마나 들어요? 돈 하나도 안 들고 우리 국민은 공부 다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을 맞이한 거라 지금 이게. 나는 조선말로 하잖아. 미국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들어가고 이 공부를 못 하지만 조선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제 만난 거야 지금 이게.